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오늘은 수료식이 있는 날이에요. 2부 순서까지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유치부 예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친구들이 처음 들어보는 곡이에요.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 주제는 기히 쓰는 그릇입니다. 우리 말씀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 기도 무릎, 기도 손, 기도 눈을 하고 예배 드릴 준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고 권세요, 친구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자, 바른 자세로 기도 무릎, 기도 손, 기도 눈. 주님, 거룩한 날 주님 말씀드리러 모였습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귀 기울여서 잘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체육 받으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코로나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퍼지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히 쓰는 그릇.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귀히 쓰는 그릇. 네, 귀하고 소중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릇 알지요? 우리 밥 먹을 때도 쓰고 물 마실 때도 쓰는 그릇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전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전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 구절로 된 찬양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불러볼까요?
네, 찬양 잘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에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릇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일까? 자, 말씀에 주님께서 쓰시는 아주 귀한 그릇,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일지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출발! 우리 친구들은 스데반이라는 분을 아나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고 바른 말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해 순교하신 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현장에 사울도 함께 있었답니다. 하지만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옳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대제사장님, 저를 다메섹으로 보내주세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싹 잡아오겠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사울이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기도만 했답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 나타나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어요. 주님, 사울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온 사람이에요. 가라,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나니아가 주님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사울을 만났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했어요. 사울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그리고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무서운 사울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오, 이럴 수가.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사울은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남았어요. 친구들 잘 들었나요? 자, 주님께서 택하시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지요? 맞아요,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되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었어요. 가장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일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 금그릇하고 은그릇 그림을 준비했어요.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데요. 금그릇이 이야기했어요. 야, 나 금그릇이야. 나 아주 번쩍번쩍 빛나지? 아주 멋지지? 그런데 이 금그릇이
자기가 번쩍번쩍 빛나고 아주 멋지다고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씻지 않고 또 그 다음날도 씻지 않았어요. 어느 날 멍멍 강아지가 와서 똥을 쌌는데도 씻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금그릇에는 지금 강아지 똥이 응가가 담겼다, 그치? 그럼 우리는 이 그릇을 금그릇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똥이 담긴 똥그릇이라고 부르겠지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짜잔. 무엇이 보이나요? 질그릇이 있어요. 주님께서 깨끗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네요. 이렇게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에는 주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지혜를 주신대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고 겸손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맞아요. 하루에 세 번 사단계에게. 하루에 세 번 사단계에게를 해야 항상 깨끗하고 겸손한 질그릇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은 부자가 아니니까 선생님 질그릇일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교만하면 선생님도 금그릇이에요. 그래서 4단계 핵으로 나를 낮추고 아주 겸손해야 우리는 질그릇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를 담을 수 있답니다. 우리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들보다 더 괴수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주 주님의 귀한 그릇입니다.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던 분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받은 소망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우리는 때로 옆 친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하면서 원망합니다.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서 때를 쓰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엄마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만 깨끗하고 겸손하면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지혜가 진짜 금보다 좋은지 내가 갖고 싶은 인연보다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넘치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유치부 수료식을 시작합니다. 먼저 수료식 순서는 수료장, 전도사님 축하 인사, 대표 선생님 인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부 수료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료장. 부산제일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이 있는 어린이로 유치부의 1년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7일 부산제일교회 유치부. 다음은 전도사님의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한 해 동안 주님을 만나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지요? 친구들, 그 배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니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는 우리 귀한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그 사랑으로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였고 귀한 말씀도 열심히 들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다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항상 4단계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는 귀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수료식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이 수료식과 함께 또 새 출발이 이어져요.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귀한 새 출발에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유치부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계획에 더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너무나 축하드리고 같이 함께하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1년 동안 함께한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믿음 1반 이경미 선생님. 친구들은 이도현, 이경원, 강채원, 유하경. 2반 이승희 선생님. 친구들은 지세원, 김지원, 이은총, 김다겸. 소망 1반 박승덕 선생님. 친구들은 곽희원, 황라헬, 이사랑, 황경진, 김하희, 하이삭, 채녹, 강대희. 소망 2반 최지혜 선생님. 친구들은 유희원, 백예원, 박일애, 이정희, 강대원, 정아온, 서지호. 다음은 사랑반 임은영 선생님. 김효일, 정예주, 정하랑, 엘리사, 김태호, 김예준, 이강현, 고성지. 한 해 동안 수고해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아,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봤나요? 자, 다음은 유치부 선생님을 대표하여 이승희 선생님의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산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 모두들 잘 지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코로나로 바깥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없고 교회에도 나올 수 없어서 답답하죠. 우리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새해가 되고 한 살 더 먹고 씩씩하고 멋진 언니 오빠들이 다 되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유치부 영상예배 잘 드려줄 거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최고예요. 어디에 있어도 날마다 4단계 회개하는 멋진 친구들이 다 되기로 기도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다음 주에는 입학식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이 귀한 4단계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배우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수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4단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해 동안도 아버지 지혜로 또 지식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